시급히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김경희 이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송석중 국회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엄태준 전 이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농업진센터 이춘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월 면사무소 이혁세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경기지역본부 최호영 부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시 농업진센터 장상혁 농업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이천시 지부 김현수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농협 박준식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천농협 이덕배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설성농협 김춘섭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율면농협 이재택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성민 수석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종구 총무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찬희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일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강수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간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중화 사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윤태수 감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벼 자동화 공동 육매장 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시설 육매장 부지 면적은 토지가 5,980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는 1,809평이 되겠고요. 건축 면적이 4,176제곱미터, 평수로는 1,263평이 되겠습니다. 설계와 감리는 주식회사 BD건축사 사무소에서 하였고 시공은 동양기업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육묘장 생산규모는 1회 육묘 수량이 14,880장이며 3회 육묘실 한 41,400장 정도가 되겠으며 기존 육묘장 육묘 생산량은 10만장으로 지금 A동과 B동 전체 생산 가능량은 최대 15만 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쁜 영농철에 우리 대월농협 벼 자동화 육묘 생산 준공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진짜 23만 우리 이천 시민의 행복과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서 진짜 24시간 불철주야 뛰고 계신 사랑하는 이천 시장님,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의원이신 또 송석준 의원님, 또 우리 경기 지역본부의 부본부장님, 또 전 엄태준 시장님 등 내 기빈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편으로 또 우리 이천의 최고급 쌀이 도시의 관할 농협에 우리 수석이사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우리 이천 쌀이 관할 농협 하나로 마트 큰데 입점을 해서 잘 팔리고 있는데요. 아주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아주 우리 최고의 조합장님이시고 현재 11선에 대한민국 실어를 쓰고 계신 박준식 조합장님이 이번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까지 많은 가뭄 속에서 단비가 내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시장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올해 풍년농사는 확실히 들겠구나 하는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점차로 모자리가 밥 농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후가 날로 심해져 가고 또 튼튼한 모를 길러내서 아주 우리 임금리표 이천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서 전국의 소비자한테 사랑받는 우리 임금리표 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천시 식량 재배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기획사무가 말했듯이 1억 6천만 원의 재원으로 옆에 보시면 뭐 트레이라든가 육묘상자라든가 바라기 등 전부 우리 시장님 씨의 돈으로 우리가 구입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 밖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로 농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열심히 해서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전국 최고의 쌀인 임금리표 이천 쌀은 적정 시비를 통해서 아주 정말 맛있는 특화된 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시장님 부담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도 좀 큰 걱정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좀 스트레스 주는 거는 좀 삼가하라. 근데 원래 지금 그냥 그런 거 연연하지 않잖아요. 저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 시장님한테 잡으려고 옷도 하나 사입고 하시오. 그래서 정말로 이제 경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3m도 안 되는 비좁은 농로에 이 육묘 출하 시에는 정말로 600농가가 막 혼잡을 이루고 정말 피한지도 없고 그래서 고민 끝에 요 도리 하천에 겨량 일개소를 시장님 놔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려오니 좀 힘드시더라도 많이 깊이 검토하셔서 꼭 영농 편익화 농민 농사 짓는 데 지장 없도록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큰 박수를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대원농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와주신 이천의 또 여러 기빈 또 국회의원님 시장님 또 여러 내 기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천시장 김경입니다. 오늘 그 대월의 육묘장 공동 육묘장 증설이죠. 네, 이번에 증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그 육묘장이 육묘장을 지은 거에서 이제 10개월 면에 지난 설성을 마지막으로 10개월 면에 읍면 농협에 농협에 공동 육묘장이 이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장에서 키워낸 좋은 벼를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임금님표 이천사를 생산해내서 올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거에 이어서 올해 대월 농협에서 또 2차로 19톤을 수출한 그런 지난번에 1월 아주 추운 날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천의 임금님표 쌀이 지금 이제 남아도는 것을 저희가 소모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수출도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GS 리테일하고 세준푸드하고 이렇게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식혜가 지금 이천 쌀을 이용한 식혜가 우리 그 GS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식혜뿐이 아니고 빵, 떡, 뭐 이렇게 이천사를 이용해서 질 좋은 그런 생산품을 많이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절미도 아마 맛있는 인절미도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또 지금 조합장님 얘기하셨는데요. 그 시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요 대월 우리 그 조합장님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것뿐이 아니고 또 수세미 사업도 하신다 그래갖고 또 지금 2억 얼마가 또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시니까 또 열심히 하신 그대로 제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 하나 이 육묘장 병충해 방제에 필요한 슈퍼모드니 작년까지는 아마 농민들이 20% 자부담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올해는 농협하고 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올해는 농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2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할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농촌 인구가 사실은 고령화돼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셔요. 농사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그 농민들의 그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고 또 올해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은 쌀을 우리가 다 소모를 해서 이천에서는 민근인표 이천 쌀이 없어서 못 파는 그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대월의 육묘장 준공식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또 아마 시의회는 지금 의회가 견학을 간 것 같아요. 의장님하고 시의원들이 오늘 한 분도 참석을 못하셨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많은 걸 배워갖고 와서 이천시를 더 발전된 시로 함께 시장하고 우리 또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삼각축을 이뤄서 저희가 열심히 이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죠. 예,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 의미 있는 또 행복한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존경하는 대월 면민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해룡산, 우리 이 동쪽편으로 펼쳐진 우리 대월, 우리 들판에서 오늘 묘 자동화 육묘장, 예, 준공식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대월은 예로부터 이 해룡산 자락으로 이렇게 앞으로 펼쳐진 뜰, 또 양화천 사이에서 가장 맛좋은 쌀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예, 그동안에 명성에 맞는 최고의 쌀을 생산하는데 그동안에 각 농가에서 각자 이렇게 모판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우리 또 지인구 조합장님의 열정과 끈기로 처음 몇 년도이시죠? 처음 육묘장 만드실 때가 예, 16년도 전 그때가 생생합니다. 제가 국토부에 당시 있을 때부터 정말 열정과 끈기로 당시 그 육묘장을 처음 만드시는데 건축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고 지리회신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서 처음 육묘장을 만드셨고 이제 부족한 그런 육묘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다시 또 증축해서 어쩌면은 가장 아주 예, 멋진 육무장으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농심은 천심이다. 이 말씀을 저는 항상 제 정치 신조로 간직하고 전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땀 흘린 만큼 교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예, 정말 우리 가을에 수확할 때 그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농민들의 그 정직과 근면 성실 우리의 이천의 멋진 이천쌀의 어떤 결실로 이어지는 그 현실을 저도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자동화 벼자동화 공동 육묘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천쌀의 품질도 높이고 또 생산성을 높여서 가장 이제 이천쌀의 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오늘 이 준공식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다지는 기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설성면 공동명장 주공식 때도 그런 자부심을 느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이천시의 각 그런 농협이 육미담을 다 갖추게 되신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 이천살의 명성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생산성 증가와 또 쌀 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쌀 이런 소비 문제가 상당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다시 이게 또 지금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서 많이 국민들을 정말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쌀 문제는 우리가 지킬 것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시장 원리는 또 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의 현실도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이천에는 한정된 땅이 가장 생산성 있게 활용이 되고자 한다면 무조건 쌀 경작만 강요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시적 용지로 또 전환이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농지 규제 개혁을 통해서 타 용도로 보다 더 생산성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이천 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작지 보존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정말 그 어떤 용도보다도 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생계 또 우리가 보다 더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그런 영농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지금 무조건 양곡관리법을 거부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이미 일부가 이제 제시가 됐고 농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농심은 천심이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올 한 해 정말 또 열심히 경작하셔서 가을에 멋진 풍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그 경기도 부본부장 최호영 부본부장님 어려운 걸 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김경희 시장님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 보셨죠? 예, 문제가 있을 때 미루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는 항상 어떤 해법이든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경희 시장님의 열정적인 시정 활동에 저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우리 또 엄태준 시장님 이 자리 전 시장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아마 육묘장 지원을 위해서도 많은 또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조합장님들 지난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멋진 이런 승리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진구 조합장님 3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아주 화사한 날씨인데 오늘 다 같이 축복의 한 해를 맞으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 인사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테이프 파탄이 앞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